왔구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뭐랄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항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좋은 먹거리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또 좋은 즐거운 놀이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도 즐거우셔야 되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덜 즐거우시고 그래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하면서 면역력 올리는 시간 또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부채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부채가 다양하더라고요. 자, 크게는 자 이런 부채도 있고 예쁘죠. 네. 자 어쩔 때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과 같이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 효과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하나 또 이런 부채도 있어요. 자 예쁘죠. 네. 무지개 부채라고 하는데요. 예. 하여간 요즘 많이 더웠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채를 붙이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예쁘죠? 네. 싹. 네. 자, 이런 부채. 제가 오늘 이 부채를 이용한 수업이 돼서 아주 다양한 부채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예쁘죠? 네.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멋있는 꽃그림도 그리고, 네. 짠. 네. 자, 아울러. 자, 이런 부채. 무용할 때 쓰는 부채. 아 예쁘다 그쵸. 그런데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같이 부채를 만드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 올리지만 항상 응용하세요. 예, 응용하세요. 네 똑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응용하면 돈도 저렴하게 들면서 효과가 2배, 3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팜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딱딱한데요. 전 이걸로 오늘 이용해 볼까 합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오늘은 미술 수업을 하면서 또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 프로그램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팜플렛이 이렇게 있어서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뚝 자른 데다가 여기 접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미술과 같이 예, 음악 수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옛날 부채 만드는 거. 부채 없는 시절에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예. 자, 접고, 반대 접고. 네. 와, 잘 접으셨네, 선생님. 네. 자, 반대로. 자, 이 부분을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같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부채처럼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접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고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필요하느냐. 저는 이것만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미리 제가 접어왔는데요. 이렇게 접은 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여볼 거예요. 한 두 개, 세 개를 연거푸 어르신들과 같이 접으세요. 한 번 접으면 금방 끝나니까 두세 번 접어서 여기다가 이음새에 스카치 테이프를 뚝 잘라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르신들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만드세요. 자, 얘를 만들면요. 뭐, 종이는 조금 더 두툼해야 돼요. 그래서 팜플렛이나, 예, 좀 두툼한 재료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짠! 부채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기가 막힌 부채죠? 아까 제가 준비한 부채보다 얘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그죠? 이렇게 보면 뭐 어르신들에게 붙여볼 수도 있고 아 시원하네 이것도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보세요. 예쁘죠? 네. 자, 요 부채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미술로 이렇게 준비해봤다 하면 예, 여기다 뭐 색깔을 뭐 넣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오늘 시간이 걸리니까 접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도 여기 뭐 파란색 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도화지로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미술로 예쁘게 이제 치장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가 되죠? 짝짝짝 짝짝짝 왼손을 치고 오른손을 치고 자 이번에는 왼손 오른손 짝짝짝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밀렸다가 폈다가 밀렸다가 폈다가
자, 이걸 사실 옛날에는 카드 섹션이라 그래갖고 응원할 때 많이 썼어요. 자, 올렸다, 내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네. 자, 오늘 아마 이 수업은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내는 거는 짝짝짝. 자, 그리고 잡고 반대, 왼손으로 짝짝짝. 예, 그리고 짝짝짝짝. 예, 이렇게. 그리고 구음도 쓰셔야 돼요. 네. 짝짝짝짝. 그 다음에 짝짝짝.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은 아마, 한 네 가지 효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도 하고, 또 인지 능력도 키우고, 또 호르몬, 좋은 호르몬도 배출시키고, 예. 소리하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거나 좋은 그림으로 손작업을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 또 소위 말하는 성장 호르몬, 예, 이런 좋은 엔돌핀이 막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진짜 뭐 확실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춰서 신명나게, 마찬가지로 음악이 빠지면 심심하죠. 그래서 이걸로만 가져갈 수 있지만 또 어르신들을 더 흥겹게 하기 위해서 전 오늘 또 이런 음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반대. 다시 한번 치고. 벌리고. 자, 위로. 아래로. 옆으로. 반대. 자, 이렇게 했다 하면 이건 응원할 때 쓰는, 제가 응원가를 좀 올려봤는데요.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같이, 예, 337 박수로 이걸 두들겨보는 거예요. 더울 때 쓸 수 있는 부채는, 예,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예쁘죠, 소리. 네, 그렇게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음악을 틀어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박자와 음악에 맞춰서, 예, 다양한, 예, 제스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 같이, 예,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들기는 것도 했지만 337 박수.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이런 거 했잖아요. 하고 노래를 어머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위로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낙네야 아주파리 동백꽃이 체험물이 고와도 동네 방네 생각나는 내 사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좋죠? 이렇게 이 도구로, 예, 악기도 되고 또 미술 효과도 내서 만들고 치장을 해서 더울 때 부채도 되고. 어떠세요? 오늘은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예, 효과를 가져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예, 작은 소품이지만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부채로 이용하는, 예, 예쁘게 만들고 또 아울러 이걸로 이렇게 오므리면 소리도 어떠세요? 뭐 단순하지만, 오늘은 단순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예,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오늘,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에 우리 선생님들 응용하셔서 꼭 같이 함께 유익한 수업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괜찮았다고 하면 많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왔구나.